금요일 아침 이 시각 큰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A씨는 지난 7월 한라산 인근 도로에서 지인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했는데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13시간 만에 한라산에서 발각됐고 당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또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놓고 선수들의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축구협회가 월드컵 예선 4차전의 경기장 변경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축구협회는 다음 달 예정된 이라크와의 월드컵 예선 홈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른 경기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표팀과 K리그 선수들에게 아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울 시설공단이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벌였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오는 21일에서 22일 아이유의 대형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 축구팬들은 잔디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콘서트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콘서트가 끝난 뒤 A매치를 치를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면 경기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선거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출마한 가운데 첫 연설에서 가정사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후보 소견 발표 도중 아버지의 이혼 등 가족사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생모를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그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했으며 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고모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생모를 만났으며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증조부를 시작으로 4대째 이어진 세습 정치가죠. 총리 출신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 이치로의 든든한 후광으로 2009년 하원에 입성해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리 적합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이번에 총재로 당선되면 44세의 총리가 된 이토 히로부미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큰뉴스였습니다.